일로와. 그래핑 가자 오늘. 우리 오늘 텐트 치고 놀자. 그렇지? 아니 우리 정리하신다. 지금 솜이랑 글램핑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제가 아침부터 너무 정신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57분. 한 끼도 못 먹고 솜이 막 엄청 짖는데 글램핑장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. 힘든데 오늘따라 솜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밖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그럴까봐요. 나가겠다고 계속 짖고 보채고 짖고 보채고 그래서 아 오늘은 솜이랑 약간 궁합이 안 맞는 날인 것 같아요. 비는 이제 안 내리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서 밥 먹는데 괜찮으려나 이제 야외에서 먹을 거거든요. 저는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관계로 빨리 솜이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가볼게요. 너무 배고파요. 이게 뭐야? 삼겹살이네. 관심 없어? 소미야, 뭐해요? 고기 굽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또 지금 얌전하대?
짠. 오, 맛있다. 엄청 맛있는데? 완전 맛있다. 소미야. 소미야, 여기 봐봐. 소미야, 여기 봐봐. 앉아줄 거야? 거긴 안 돼. 왜 이렇게 소심하게 가서 가니? 이거 마시면 안 돼. 드라이를 해야 되나? 지금 들어와서 솜이 발에 있는 진흙 같은 거 다 떼어주고 샤워를 좀 시켜줬는데요. 내일 집 가가지고 제대로 목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실 거예요. 커피? 글램핑장은 방음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 전혀 몰랐어요. 처음 와봐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억지로 다 듣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캠핑장은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벌레를 엄청 무서워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글램핑 텐트에서만 본 애벌레가 6마리인 것 같아요. 5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천장에 있어서 못 잡고 있어요. 지금 커피 마시고 조금 쉬다가 야식 타임을 가질 거예요. 아, 나도 으르렁을 따고. 어? 왜 그래? 엄마. 근데 저게 뭐야? 고양이야? 근데 이런 밀키트 캠핑글도 하나씩 챙겨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안에 진짜 올리브오일부터 시작해서 바게트랑 막 버섯, 베트남 고추, 로즈마리, 레몬, 마늘 다 있어요.
거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뒤집어야 돼요. 소미야, 소미 자. 되게 좋다. 안에 로즈마리 들어있어서 향이 되게 좋아요. 다 넣고 2분 동안 끓여주래요. 제가 지금 무서워서 야채를 먼저 넣는데 새우를 진짜 먹어? 살살 2분이 훨씬 넘었는데 이게 바로 마법의 가루인가? 2분이 생각보다 긴구나? 다 만들었어요. 상당히 맛있는데? 엄마 이제 먹게. 소음 여기 아유 예쁘다.